근데 진짜로 김성호 씨 뭐? 깜짝 놀랐어요. 네, 이럴 줄 알았어. 양이 많아. 어마어마해요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승부사예요. 진짜? 이분 승부사예요. 성호의 바스판 오픈! 오픈! 오! 대박! 뭐? 뭐 되게 바쁘신데? 뭐 그렇게 바빠? 진짜 바쁜가 보다. 자,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쓰러지겠다, 저 중독은. 어제도 오늘도 가고 가고 뭐가 뭔지 몰라 바빠 생각하지 마, 내일도 바빠 우리 넉살 씨가 조금 아까 듣고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줬다면 예. 오. 알려는 드렸고요. 알려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번만 더 듣게 해주십시오. 뭐 이렇게 쓰셨어요, 처음에. 그리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쓰신 답안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혹시 좀 써도 되냐? 좀 써도 되냐? 안 돼, 그건 안 되지. 안 돼, 그건 안 되지. 아니,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? 이거 너무 얌생이 아닙니까? 그러면 베끼는 거잖아요. 그랬더니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조금 더. 아, 그러면 안 되죠. 야, 이거는 안 되죠. 베끼는 거는 급하셨어요. 조금 급하셨다. 아, 잠깐만요. 왜? 김성호 씨가 이다희 씨 얘기 듣더니 저 보고 쓴 건데. 아니 뭘 보고 쓴 건데? 어떤 캐릭터다. 어떤 캐릭터야. 자, 원샷의 주인공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샷 되실 분이니까 뭐 그리라도 좀 1차 도전에서 가장 많이 맞춘 다음 장에다가 지금 다희 씨가 원샷을 김성호 씨가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원샷 해야 됩니다. 루카 다행히도 일단은 아 그럼요. 원샷! 주인공! 주인공! 영광의 주인공! 누굽니까? 오! 민호가 민호가 차지합니다! 민호가 차지를 합니다. 아, 다행이다.